언제부터 주제근처님? 이제 그 제일동 보관첩 사건 언제 터져요? 서승서준식 유명한 간첩 사건이죠. 서승 선생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대통령 선거 때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디서 하숙을 했냐면 김대중의 오른팔이었다. 김대중한테 나중에 이제 밀려났지만 김상현 의원이라고 있었죠. 여기 서대문구가 지역구였어요. 꽤 괜찮은 의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뭐 부패나 부정치에 승진으로 됐지만 젊었을 때 대단한 피서였어요. 학력은 국민학교 급사. 아,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인데 정말 노력가였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투쟁력도 있었고 친화력도 있었고 굉장히 그 뛰어난 정치인이었는데 그분이 제일동포 문제에 일찍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서 온 그 수재 청년 두 명을 자기 집에 하숙을 시켰는데 이 양반들이 제일 그 일본에 살 때 북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궁금하니까. 제일동포 청년으로서 남쪽도 조국이고 북쪽도 조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몰아서 간첩 사건으로 하는데 김상현을 타고 김대중한테 김대중이 간첩한테 포섭된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 두 양반은 자기들이 간첩으로 처벌받는 건 자기들이 북에 갔다 왔으니까 그것도 치지만 고문을 해서 그걸 하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고문을 하면 자기가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망칠 수 없으니까 자격을 결심한 겁니다. 그때가 3월 달에 잡혀갔는데 아직 저 쌀쌀하니까 난로를 켜놨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중요 피의자를 이 신문실에 혼자 두는 법이 없거든요. 취재는 꼭 두 명 이상이 하고 한 명이 꼭 지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 밥 먹으러 간다 그래요. 그 짧은 순간에 이분이 결심을 하고 그 난로에 경유를 뒤집었을 거예요. 휘발유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확 뿌리고 경유는 서서히 타들어가니까 그 고통을 참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비명 지르면 누가 올까 봐. 뭐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연기 나고 또 결국은 이제 비명 지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뛰어와서 불을 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동생이 서경식 선생님. 인문학자도 유명한 서경식 선생님인데 서경식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재판에 당신은 그때 못 오고 아버지가 처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다 오더니 아무 말도 않고 방에 와서 앉아서 다다미 바닥을 치면서 그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판에 갔다 오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했더니 귀가 없더라. 귀가 없더라. 너희 형 귀가 없더라.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 귀가 없어서 저렇게 뒤에 붕대를 묶어갖고 안경을 건 겁니다. 귀가 지금은 이제 성형수술을 해서 그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간첩 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선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터져. 갑자기 짜장면이 나오고 경부고속도로가 나오고 해병대 마크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걸로 전시 평화박물관에서 전시 한참 할 때 초창기에 이걸로 전시를 한 번 적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전시에서 한 코너를 뭐냐면 간첩이 팔아먹은 국가기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국가기밀을 팔아먹었을까를 간첩사건, 주요 간첩사건에 공소장을 뒤져서 거기 나와 있는 그 기밀들 그 모아봤는데 짜장면은 싸고 맛있어.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야. 이런 게 국가기밀이에요. 여러분 간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알아야 간첩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려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기밀 덩어리입니다. 옛날 그 판례대로 하면요. 뭐냐면 비밀, 국가 기밀 하면은 남들이 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 난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북이 알면은 유리하면은 그게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의 사실이 어떻게 기밀이 됩니까? 형용 모순이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간첩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뭘 알아서 간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낙도에서 있는 어부가 어떻게 간첩이 됐겠어. 무슨 국가기밀을 팔아먹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간첩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납부거부들은 뭐, 어떤 국가기밀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어부가 물대를 알까요, 모를까요? 물대 모르면은, 암만 학교 교육 못 받았어도 물대 모르면 그게 무슨 어부야. 그런데, 물대를 알면 간첩들이 그 물대 맞춰서 들어오기 좋잖아요. 응? 그 조그만 섬에 살면은, 그 섬에 경찰 지서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비군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국가기밀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는 뭘까요? 이거는 기소까지는 안 됐습니다. 기소유예로 나온 사건인데, 기소를 할까 하다가 하여튼 뭐 사건이 어떻게 이제 윗선에서 잘 넘어가는 바람에 안 됐는데, 광주 모녀, 무슨 그 운동하던 사람이 시의원이 되니까, 그 기초위원 뽑던 초창기에, 그거를 잡아내려고 이제 하면서 모녀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서 그 시의원의 어머니까지 잡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간첩을 만들려고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제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군대 잘 모르시죠?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짜증나시죠? 네? 어디 모임에 갔는데, 이 어머니는 몰라도 좀 너무 모르는 그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육해공군밖에 없었던 아주머니야. 해병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이 해병대 무슨 예비역장성에 앉아서 해병대 얘기면 쫙 줄창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말을 끊고 물어봤대. 아저씨, 해병대는 뭐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예비역장성 아무개에게 접근하여 해병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군사기밀을 수집 탐지하고가 된 거예요. 간첩되기 참 쉬워요. 그냥 찍으면 간첩되는 거예요. 이런 이 어마어마한 국가 기밀을 팔아먹어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작 간첩이 만들어지는 걸 잘 보여주는 통계표인데, 자, 일단 간첩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오제도나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자주 찾아온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가 간첩을 많이 잡지만 넘어온 간첩의 60% 정도 잡는 것 같다, 기본에. 몇 명이 늘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북에서 알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60%쯤 적발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간첩들도 50년대에는 무사통과예요. 철책이 없었거든요. 간첩이 어디서 잡히냐면 대개 서울서 잡히고, 서울서 잡혀도 언제쯤 잡히냐면은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잡히는데, 내가 간첩을 많이 만나봤죠. 그런데 1년쯤 지난 다음에 잡혔는데, 판결문하고 공소장 보니까 간첩 미수죄야. 어떻게 1년이나 뒤에 잡혔는데 간첩 미수죄야 했더니 간첩이라면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는 게 간첩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질 못하고 정착 준비 단계에서 잡혀서 간첩 미수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북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간첩죄도 다 걸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러다가 자, 여기 생포가 이렇게 많고 간첩 숫자는 비슷해도 여기 사살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이제 경비가 철저해져서 휴전선 넘어오다가 또는 해안선 침투하다가 많이 죽는 거예요. 반쯤 들어오는 거죠. 반쯤 들어오고 반은 죽고 이건 이제 거의 대부분 재수 없는 사람들만 죽고 거의 대부분 무사 통과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실제로 많이 보냈고 간첩 잡는 게 바빴어요. 제가 조작 간첩도 많이 봤지만 진짜 간첩도 많이 만났습니다. 비전형 장교수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또 비전형 장교수들이 팀을 짜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근데 하여튼 뭐 어찌어찌 간첩들이 알았는지 하나무게가 좋겠다 해서 이제 하여튼 제가 그 저하고 한성대에 있는 김기옥 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간첩 그 이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인터뷰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들이 아는 얘기를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로.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기록을 잘 해라. 왜 잘 하느냐. 나중에 자기들이 당에 보고할 때 그 기록을 갖고 가서 보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들이 그렇게 빨리 북송이 될 줄은 몰랐을 시절에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 얘기를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우리가 물어보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뭘, 어느
그 대목에서가 이제 뭐냐면은 침투 시기를 맞춰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환 시기,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났잖아요. 훈련이 끝나면 바로 침투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림픽이나 뭐 그 월드컵이나 나갈 때 국가대표들 소집시키면 어때요? 훈련 열심히 해서 체력과 기량이 정점에 올라오는 걸 그 대회 스케줄에 맞춰서 끌어올려서 그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간첩훈련을 잔뜩 받고서 4개월 후, 6개월 후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4개월 동안에 무슨 교육 받으셨어요? 난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교육을 안 받았다. 아, 선생님, 이게 다 말씀하시고서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받았어.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진짜 받았다니까? 우리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40대 때. 정말 혁명에 나서겠다고. 가족들 이제 더 못 볼 수도 있다. 빠이빠이 작별하고. 그거 들어서 열심히,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 그러고서 이제 파견 사명도 받고 과업도 받았어요. 파견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석 달, 넉 달 끌어서 자기들 그때 미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을까요? 전 그 얘기 듣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배가 없어서. 뭐냐면은 간첩 훈련을 여기저기서 노동당 연락국에서도 시키고 어디도 시키고 어디도 시키고 하는데 간첩선 이런 건 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첩부터 개발되어 있는 것도 한정도 있으니까 그 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조선노동당 연락부에서 육성한 간첩이 배가 없어서 침투하는데 넉 달을 기다렸다면 그 배는 열심히 간첩 실어 날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간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남쪽에서는 간첩 잡는 기구를 늘려놨겠죠? 당연히 늘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70년대가 되니까 뚝 떨어졌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80년대가 되니까 또 절반이야. 90년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뭡니까? 아니, 우리가 흔히 남북관계 얘기하는 데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맺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그다음부터 간첩을 안 보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사협정이 아니죠. 그건 북쪽이 일방적으로 기만을 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보낸 게 아니에요. 간첩을 보내는 족족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50년대, 60년대 간첩은요. 50년대 간첩은 별로 잡힐 것도 없는 게 정말 재수 못 붙은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여기 살다 갔잖아요. 남쪽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갔는데 53, 4년경에 오면은 겨우 2, 3년 지난 다음이에요. 50년대 후반이라고 해봐야 5, 6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때요? 다 전쟁터에 풀풀이 흩어졌다가 뭐 어디 부산 가 있고 뭐 어디 지방에 가서 처박혀 있다가 다들 고향으로 이제 슬금슬금 겨우면은 너 어디 갔었냐? 나 뭐 부산에 있어서 나는 대전에 있었어. 나 어디 있었어. 뭐 이럴 때니까. 그 뭐 몇 년 안 보였었던 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60년대가 돼서 반공 태세가 나오고 또 생활이 정착되고 대개 안 보이는 놈, 아 걔는 어디 있대? 걔는 뭐 강릉에 가 있대? 걔는 뭐 저 어디 청주에 있대? 걔는 어디 있대? 뭐 이런 얘기가 다 대충 잡힐 거 아니야. 나는 못 만났어도 딴 사람들이 봐서 그 소식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는데 거기서 레이더에 안 걸리는 놈은 어떻게 됐겠어? 그 놈은 북에 간 거죠. 근데 그 놈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됐겠어? 북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불고지죄 같은 게 생깁니다. 왜냐면 진짜로 간첩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거에 남조선 통계연구소인가 그래서 북쪽에서 간첩 훈련 시키는 그 장면이 코미디로 나와요. 남조선 간나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주고서 이런 상황에서 뭐 해보셔 뭐 해보셔 하는데 이 문제는 간첩들이 보내는 족족 잡히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우리가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혼자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 새끼 간첩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혼자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얘기 하다가 이제 간첩으로 신고받는데, 하도 신고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좀 덜 받게 부부 간첩으로 내려보내자. 부부 간첩으로 남녀를 짝을 지어서 간첩을 내려보냅니다. 어떠니 좀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부부 간첩이 내려와서, 북쪽에서 이삿짐 배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이제 이삿짐을 해, 저 살림살이를 장만을 해야 하는데, 그, 북에서 내려온 여자들, 북에서 또 살림하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남쪽의 시장 가보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간첩을 많이 잡아준 게 뭐냐면은, 시꺼먼데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거기서 불이 올라가요. 남쪽 사람들이 거기다 국수도 삶아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냄비 올려서 밥도 지어 먹어요. 북쪽은 연탄이 없었단 말이에요. 북쪽은 조개탄을 그냥 썼고 남쪽만 연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게 간첩이죠. 남쪽에 사는 사람들 누가 그걸 묻겠어. 그래서 연탄 무어보다 잡힌 여간첩들도 많아요. 그 뭐냐면은 간첩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서 어리버리 하다가 다 잡히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 보내면은 이 동네에서 저놈이 15년 전에 없어졌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아까 그렇게 그 간첩 식별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딴 동네 보냅니다. 자기 동네에서도, 자기 살던 동네에서도 어리버리 했던 사람이 딴 동네 가서는 얼마나 어리버리 했겠어요. 다 잡히는 거예요. 북쪽 입장에서는 간첩이라는 게 엄청난 고비용이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들어오는 족족 잡힌단 말이에요. 보통 그 장기수 선생님들 물어보면은 제일 쪽팔려 거예요. 얼마 만에 잡히셨어요? 뭐 일주일 만에 잡힌 게 아주 길게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넘어오다가 잡히고, 넘어오다 잡힌 사람도 대부분이고. 예?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북쪽을 이제 이분들이 비전향 장기수는 다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빨갱이니까 북쪽에 대해서 비판을 절대 안 합니다.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분이 거품을 물고 쌍욕을 해가면서 욕을 해요. 북쪽 사람들을. 뭐, 사람들 전체가 아니고. 뭐냐면은, 양반은 자기는 루트 따라서 제대로 다 무사히 내려왔는데, 일로 와보세요 하더니 잡아가더래. 그러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 새끼야 하면서 다 머리 한 대씩 치고 지나가더래. 아이, 찔찔한 새끼 하면서. 우리 옛날 유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경상도 의성 김씨 양반 가문이에요. 양반 빨갱이, 양반 빨갱이. 그러니까 그 혁명가가 됐는데도 양반 의식이 아주 깊숙이 배어 있는 양반인데, 옛날 유교 뭐예요? 산은 가살이나 불가욕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선비는 죽여도 되지만 욕을 보이면 안 돼. 근데 이쪼다야? 뭐 이렇게 하니까 돌아버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북쪽에서 어떻게 금방 잡혔냐 하면은, 국군으로 위장하고 왔대요. 국군 장교로. 그런데 자기 그 부대마다 부대 마크가 있잖아요. 그 부대는 6개월 전에 이동을 했대. 그 다른 부대들도 있는데 그 옛날 부대 마크 들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아이고 간첩 어서 오세요 하고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남쪽에 그 우리는 목숨을 걸고 왔는데 거기서 정찰 그쪽에 있는 자식들은 부대 배치 이동된 것도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고, 그런 관료주의 때문에 북도 안 된다. 그 관료주의를 비판.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